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법을 알아보는데 쉬운 표현이요. 더가 붙는 거에 주의하셔야 되네. 이 for는 교환의 for예요. 요구만 하면 그거와 교환해서. 앞에는 이제 뭐 소유대명사 같은 것이 붙어요. 이거는 가져가기만 하면은 믿게 된다. 이기려고만 한다면 뭐뭐가 되죠. 뭐뭐하려만 하면 이런 뜻이죠.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For some reason, 어떤 이유로, this is a very difficult lesson for us to learn. 우리 모두가 배우기는 아주 어려운 과목이다, 과제다. We have, I think, 내 생각에 very rigid and limited definition. 우리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된 정의를 가지고 있다. 뭐에 대해서? What an advantage, 장점이라는 게 무엇인지. We think of things, 우린 things, 뒷부분에 이렇게 분리가 돼 있지만, 요렇게 분리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And think of other things, 요것도 여기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를 어쩌고저쩌고 하게 하는, 다른 것들을 우리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안 보이니까 내려가야죠. 내려가면 실제로는 우리를 더 강력하고도 현명하게 만드는 하게 두는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Part 1 of the David and Goliath. 데이비드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의 파트 1은 attempt to explore the consequence of that 그러한 과오의 결과를 탐구하는 것이도이다. When we see the giant 우리가 거인을 보면 why do we 우리는 자동적으로 가정하는 assume the battle 그 전투는 그의 것이라고 이기려고만 한다면 for the winning이죠. And what does it take? 무엇이 필요할까요? It는 가져오고요. 진주어는 to be죠. 그러한 사람, who doesn't accept conventional order of things, 사물의 관례적인 그런 질서를 정해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Like David, 다윗과 로렌스 오브 아라비아의 로렌스 또는 그 문제에 관한 비백 라나디브나 그의 밴드 오브 너디, 장난치는 실리콘의 밸리의 아이들 밴드처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가서 I've got far more food here than I really need. 내가 필요하는 것보다 훨더 많은 게 과일이 있어요. So whatever you want, 무엇을 원하든 네 거요. For the asking, 요구만 하면 요청만 해 이런 거죠. With your famous parents, 넌그 유명한 부모님들이 있으니 any job is yours. 일이 네 거지.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도우죠. 또 하지만 some of us는 우리는 actually have to apply for 일에 지원을 해야 하면 돼. 금수저들하고 우리 흙수저하고는 다른 거죠. 내려가죠. 쭉 내려가면 뭐 비렉 레나디브라 그랬죠. 실로 괴짜 너드 괴짜 심지어 뭐 이렇게 너드하다라는 건 한쪽으로 쭉뭘 파는 그런 괴짜 같은 걸 말해요. 비소유대명사가 쭉 나오죠. yours, his, hers, ours 뭐 등등이죠. for the asking. 요청만 하면 거기 있어. 공짜요. 이런 거죠. I have a job opening. 일자리 비어 있어. It's yours. 요청만 해. 니껴. 네 니꺼요. 네 This is something you'd like to take a chance on. 모험을 보러 볼 만한 것이 있다면 It's for $5. 5달러만 내면 돼. 이런 거죠. For the asking에서도 for는 교환을 나타내는 거고 for는 다른 게 아니고 그, 즉 요청한 행위만 하면 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Do you wanna use my car? 제차 사용하세요? It's yours. 니께 돼. 요청만 하면 I have an extra winter coat가 있어. 겨울 코트가 있어. 요청만 하면 니껴. One just ask. 그냥 요청만 just 하면 simply by 함으로써 on request죠. Just not simply에서 보듯이 더에는 뭐뭐만의 의미를 붙여서 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제목도 뭐뭐만 하면이라 그랬죠. For the asking인데 여기 요거 지금 오타가 났네요. 여기 이제 인칭 대명사가 끼어 있는 거죠. If you want it, be there for the 거기 그대로 있다. 공짜요. For the taking, available to 쉽게 이도록 할 수가 이용할 수가 있다.
훔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It's basically like saying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It's all open and available. 아, 그 열려 있고 네가 이용할 수 있어. All you need to do 할 일이라고 공업을 건너가서 취하면 돼. They are yours for the taking. 가져가면 네 거지. That's yours if you wanted to take them. They are yours for the taking.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한다. I have something for you can have. 에, 네가 가질 수 있는 뭔가 있어. Simply take it from 나한테서 가져가기만 하면 돼. I've been three bottles of soda. 보소다 세 병이 있는데, they are yours for the yours. Come and 느껴. Means you come and get bottles of you can have them. 가질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그런 거죠. A probable valedictorian. 우리의 가능성 있는 졸업 유력 후보는 have been pretty. 아주 요즘은 정신이 산만해 있었어. I think the title is yours. 네게 될 수 있어서. For the 원하기만 하면 there's no guard, 가드도 없고 보안경 시스템도 없어. 금고는 ours for 취하기만 하면 우리 껴. The throne was his for 취하기만은 그의 껴시였다. Only he knew it 알기만 했더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The valley is his for 이기기로만 한다면 그의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